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인 베란다 관여비를 위주로 키우고 있는 베란다 식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구독자님 중에 에콩님이 베란다 식물 소개시켜 달라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드디어 촬영을 해봅니다.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부족할 수 있지만 영상에 자주 안 담겼던 식물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영상에서 자주 나오는 뒷모습이 저희 안쪽 베란다 모습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한번 구조를 바꿨어요. 식물 위치를 옮기면서 원래 햇빛을 보는 쪽으로 다 돌려놓는데 영상 찍으려고 식물 몇 개를 앞통수로 돌려놨어요. 이 친구 이름이 에피피타넘 마블이라는 식물이고요. 위로 갈수록 잎이 커져야 되는데 지금 커지지 않고 있어요. 햇빛을 너무 받았네. 여기가 삽수고요. 얘가 잎이 잘 타요. 과습이 아니어도 잘 타는데 그래서 이렇게 타고 이거 말고는 타지 않고 있어요. 너무 웃긴 게 왼쪽은 무늬가 심하고 오른쪽은 초록잎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조금씩 초록잎에서도 무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장이 엄청 느릴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못 느끼겠어요. 항상 새잎이 펴지기 전에 다음 새잎이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이 친구가 흰 지분을 안 태우는 게 좌우가 비대칭으로 초록 지분이 많으니까 그나마 빛을 받고 키우면서 여기 하얀 지분은 녹지 않더라고요. 이쪽까지 다 흰 지분이었으면 이렇게 예쁘게 키우기는 힘들 것 같아요. 봉을 태우고 있고 찐잎이 나오고 조금씩 잎이 다시 커질 듯 말 듯 저를 애태우고 있답니다. 성장 다한 모습이 되게 멋있을 것 같죠? 잎무늬가 되게 멋있어요. 이거 봐요. 찐잎이 되게 새로운 아이인데요. 그냥 무늬가 너무 좋아서 키우기 시작한 아이예요. 저희 집 얘는 옐로우 몬스테라고요. 빛이 너무 강해서 무늬가 잘 안 보이고 얘는 소디로이거든요. 제가 슬쩍 꺼내서 보여드릴까요? 소디로이인데 어떤 이유에선지 무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름에 너무 더울 때 가끔 무늬가 나왔는데 지금 가을인데 무늬가 나와요. 저는 소디로이 이 음파를 가득한 그대로의 모습이 좋은데 지금 두 번 다 무늬가 나왔고 세 번째는 지금 꼬랑지가 수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커팅은 하지 않고요. 후발색인데 지금 조금 후발이 약하네요. 아직 찐잎은 나오지 않은 소식입니다. 빨리 찐잎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무늬 열보도 여기 아직 잘 크고 있어요. 지금 물이 고파가지고 잎이 막 늘어지고 있어요. 물을 줘야 되나봐요. 저 얘 수태봉 박아주려고 잎이 별로 안 커져서 수태봉을 좀 박아서 기근을 더 활달하게 발달시키려고 일부러 물을 말리고 있거든요. 근데 상토가 없어가지고 주문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금 타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행히 저는 이렇게 3번 무늬가 나오는 게 더 좋아요. 키우기도 수월하고 이 잎은 탈까봐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데 다행히 타진 않고 있어요. 알보 물 안 주면 이렇게 고개가 막 쭉쭉 쳐져요. 물 주고 수태봉도 좀 태워서 잎 커진 모습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왼쪽 오른쪽 둘 다 플로우만이 내로우거든요. 이 친구가 훨씬 잎이 커지고 근육이 빵빵하고 이 친구는 이 정도. 그때 저 마켓할 때 플로우마니 사가신 분들이 있으신데 잘 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잎이 커진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는 잎 한 장만 있어도 엄청 멋있는 친구예요. 뒤에 애기는 스위쳐. 뒤에는 완전 가려질 정도로 잎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요.
열대 가냐비들의 이 하트 잎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여기 하트 또한명 있습니다. 실버 플레이트거든요? 은펄에 약간 요런, 잘안 보이지만, 흰색 같은 은펄 무늬가 찍혀있는 친구고요. 잔주름이 훨씬 많아요. 얘네는 다 기는 애들이라서 사각형 화분에다 심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렇게 빵떡빵떡 예쁘죠? 저는 이런 빵떡이들 엄청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 친구가, 이 친구는 필로덴드론 베메라. 지금 신엽이 완전히 딱 굳지 않아서 색이 연하고요. 굳으면 이렇게 진해요. 찢어졌어요. 관리를 못해서. 그리고 그 옆에 프릴이 있는 애고요. 지금 신엽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는 필로덴드론 베루쿠섬인데요. 이 친구는 재밌는 게 여기 기근 줄기에 털이 뽁실뽁실하고요. 잎 뒤에 붉은 기가 있어요. 이 친구는 줄기가 점박이 같이 요런 오돌도돌한 점박이 같은 게 있고요.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르죠. 그리고 신엽이 다 나온 줄 알고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 그때 어떠한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잎을 위에만 만들고 밑에는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신엽 나올 때 분갈이하지 마세요. 식물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잎을 안 만드네요. 그래서 지금 다음 잎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엽이 붉게 나오는 필로덴드론 멜라노크리썸인데요. 요즘 건조해서 그런지 이거 약간 해충기거든요. 어제 저녁에 방제해주고 잤어요.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더 방제하려고요. 요 정도 생긴 뭔가 느낌 이상한데 할때 방제 안 하면 정말 여기는 벌레들한테 습격을 확 당해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뭔가 시작이 보여요. 가을 응이놈들이 이제 해충을 낄 때가 됐나 봐요. 여기는 다시 커팅 한번 했던 애를 다시 실 키워서, 여기 번식했던 애도 아직 여기 하나 더 있고요. 탑을 찍으려고 수태봉을 이렇게 연장시켜 놓은 상태예요. 이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점점 잎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얘는 이렇게 붉은 기에 신엽이 나오는데 너무 예뻐요. 저기 지금 점박이만 안 찍혔어도 훨씬 고급스럽고 예뻤을 건데 아쉬워요. 잎이 조금 커질라 그러면 다음 잎이 다시 작아지고 있어서 분갈이를 몇번 해줬는데 잘 자라길 바랍니다. 내년 여름에 완전한 멋진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요. 너무 멋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리고 종종 자주 등장하는 고사리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물줄 때마다 걸리적거려서 살짝 잎을 쳐놨어요. 무늬 보스턴 고사리인데요.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무늬를 좀 잃었어요. 무늬가 잘 나오려면 적당히 빛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자리가 너무 빛이 강해요. 분갈이를 최근에 해줘서 분 사이즈가 이만해요. 제가 들고 내릴 수가 없어서 그냥 좀 강하더라도 여기서 키우고 있고, 항상 좋아해 주시는 다바나고사리는 저기 안쪽에서도 지금 근경이 엄청 자라고 있어요. 보면 프릴이 너무 예쁜 애거든요. 이런 느낌의 프릴이. 다바나고사리가 조금 다른 고사리에 비해 가격이 좀 비싸지만, 그래도 키워보면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요. 이런 은펄, 약간 산호초? 바닷속에 사는 식물 같은 느낌이 나서 너무 예뻐서 좋아요.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후마타 고사리인데요. 저는 고사리도 이렇게 행인으로 걸어서 키우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근경을 막 징그러워하시지만 키우다 보면 이제 이런 것도 귀여워지거든요. 후마타 고사리는 이렇게 근경에서 새 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근경을 자르면 안 돼요. 그대로 옮겨서 계속 분을 키워주던지, 아니면 뿌리를 좀 쳐서 화분 크기를 키우지 않던지. 그리고 얘는 너무 좋은 게 다른 고사리에 비해 습도 약한 거에 엄청 잘 견뎌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가 아래쪽보다는 습도가 약하잖아요.
근데도 원래는 더 위에 있었는데도 푸릇푸릇하게 잘 자라는 애라서 키우기가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 이 초록 잎이 365의 이찐 초록을 볼수 있어요. 제불이나 칼라데아인데요.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해선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식물 중에 하나예요. 진짜 관리가 엄청 힘들고요. 잎 끝을 안 태우는 게 너무 어려운 식물인데, 근데 또 얘를 제가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그지꼴이 생겨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끝을 다듬어 가면서 키우고, 여름에 다시 예뻐졌다가, 가을, 겨울에 못생겨졌다가, 그 시기를 반복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신엽은 너무 예쁘죠? 이렇게 무늬도 있고, 이렇게 반짝반짝 광도 나고요. 약간 맨질맨질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저희 집 유일하게 칼라데아 중에 여기 습도를 너무 뺏기지 않도록 물받침 때 자갈 깔고 습도까지도 신경 써주고 있어요. 그때 행인 식물로 추천하지 않았던 아이, 시서스 디스컬러. 제가 행인에서 이제 지지대를 태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요런 지지대를 태웠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때 영상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키울 때의 느낌이랍니다. 그리고 오리발시계초. 핑크색으로 잎이 나오는 오리발시계초고요. 원래 오리발은 진짜 요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애들은 다 점점 공룡발이 되고 이렇게 점박이가 많이 생기는 게 오리발이 물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영양가가 진짜 쑥쑥 빠져서 영양제를 안 챙겨주면 이렇게 금방 잎이 점박이가 생겨요. 영양 부족하다고 시위하는 거죠. 이것도 진짜 번식의 왕이었어요. 엄청 많이 번식해서 분양하고 이전 베란다에서는 벽을 태워서 자라게 했었던 만큼 성장도 엄청 잘해요. 실습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습이 어렵지 않거든요? 얘 너무너무 쉽게 실습 적응을 잘했던 애라서. 아마 실습이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가 물을 말려서 일것 같아요. 물만 말리지 않으면 실습에 적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예쁜 스킨다서스 실버 레이디. 너무 예쁘죠? 얘는 꺼내서 보여드려야 돼요. 짜잔. 여기, 그로브팟 화분에 심어놨는데, 얘가 스킨다서스를 잘 키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못 키우시는 분들은 보통 다 과습으로 뿌리가 마르잖아요. 물을 정말 박하게 줘야 돼서 무조건 저는 저하도에 이파리가 쫄쫄 말려서 물이 고프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 절대 물을 주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이 친구가 살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물 때문에 과습 때문에 뿌리가 계속 없어져요.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나눔받은 호야인데, 네, 부오티 호야. 이름표가 없었던 애라서 제가 인터넷 보고 찾아본 거라 이름이 맞을진 모르겠어요. 잎두 장짜리 삽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식재해서 물을 말릴까봐 여기 위에 핑크색은 코니도라는 농약이에요. 총체벌레나 뿌리파리 안 생기게 하는. 그래서 요거 해놓고 지금 최근에 받은 애라 혹시 몰라서 약도 좀 뿌려놨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보여드리는 애가 스킨다서스 투르비. 영상에 한번 정도는 나왔던 것 같고, 지금 신엽을 올리고 있습니다. 빛이 너무 강해서. 지금 정오 시간이 좀 지난 시간이라 베란다가 엄청 뜨거워가지고 색이 안 나오네요. 스킨다서스 투르비입니다. 그림자가 좀 지지만 여기 밑에 신엽이 있고요. 잎이 두 장인가로 시작해서 지금 계속 신엽을 내주고 있어요. 여기 아직 신엽이 찐 녹색이 되지도 않았는데, 뒤에 또 신엽이 나오고 있죠. 오늘 가을 볕이 너무 세네요. 공중습도는 조금 있고요. 흙을 건조하게 키우면 잘 자라더라고요. 신엽이 계속 나와요. 칼라데아 루베르시아나. 꺼내면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하는 애라서 꺼내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잎에 노란색 무늬가 있는 아이랍니다. 얘는 진짜 키우기 엄청 쉬운 애예요. 물 고프다고 표도 짱짱하게 내주고요. 잎 끝도 잘 마르지 않고 성장도 엄청 빨라서
이렇게 신엽도 쭉쭉쭉쭉 내거든요. 그래서 칼라데아를 키우고 싶은데 습도 고민 되시면 루베르시아나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수영을 잡아가면서 키워야 되는 게 자리 차지를 좀 많이 하게 자라요. 쩍벌로. 저는 지지대로 살짝 세워놨어요. 너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얘는 칼라데아 화이트 스타인데요. 가운데 빨간색 줄이 있고 화이트 줄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저희 집에서 점점 자라다 보면 애들이 이 붉은끼리 좀 빼먹더라고요. 이거는 뭐 달팽이 공격이었던 잎을 제가 갖고 왔던 거고, 저도 얘를 올해 여름 좀 지났을 때 데리고 와서 키웠던 거라 그렇게 오래 키우진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유독 뿌리 성장이 빠르더라고요. 화분을 올리브 그린으로 했는데 이게 이 색이 되게 예쁘거든요. 실물로 보면 엄청 고급스러운 올리브 그린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루브팟에서 약간 요 느낌보다 조금 더 색깔을 올린 그린 색깔 신상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데리고 왔죠. 이게 너무 예뻐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칼라데아 화이트 스타입니다. 요렇게 무늬종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면 단조로운 초록색들 사이에 눈이 맑아져요. 그리고 많이들 키우시는 보스턴 고사리 친구도 그냥 2,000원짜리 모종 포트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 안에 말랐죠? 여기가 습도만 높다고 해서 이게 마르지 않는 건 아니고요. 통풍이 안 돼도 말라요. 근데 이 안에 숱이 이렇게 많으면 아무리 제가 서큘을 돌려줘도 이 안까지는 바람이 안 가서 마름이 나온답니다. 보스턴 고사리들이나 그 고사리드 애들이 잎이 쭉 늘어지려면 빛을 좀 덜 받아야지 쭉 늘어지고요. 빛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새순도 위로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솟구쳐서 자라요. 그러니까 웃자람이 있어야지 늘어지거든요. 근데 늘어지는 게 좋으면 빛이 좀 덜 드는 자리에다가 놓고 키우시면 돼요. 그러면 늘어지는 수형으로 고사리들을 키우실 수 있어요. 이게 보스턴 고사리입니다. 느낌이 보이실까요? 이거는 저희 집 칼라데아 키우기 영상에 나왔던 애들이라서 그냥 지나갈게요. 그때보다 더 많이 컸죠. 점점 많은 자라고 있어서 자리 차지가 장난이 아니고요. 얘도 그때에 비하면 숱도 엄청 많아지고 미친 듯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새 잎이 계속 나와요. 이게 지금 새 잎이랍니다. 이 친구가 도미노 스파트 필름인데요. 무늬가 엄청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 무늬가 안 나오고 묵강이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아래쪽에 있던 무늬 예쁜 잎들을 다 버렸어요. 자꾸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지금 계절 바뀌는 거랑 위치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계속 위치를 바꿔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때 박질한 번식했던 애는 잘 적응해서 여기 새잎 나여주고 있답니다. 귀엽죠? 요것도 새잎 나와서 요만큼 자랐어요. 구엽들 막 말라 비틀어지고 자리 잡으면서 못생겨진 애들은 잘라버렸어요. 다크맘마 베고니아고요. 금경 베고니아여서 밑으로 막 늘어지는 애고요. 검은색 잎이 너무 매력적이라 저는 식물 같지 않은 이런 색감이 좋아서 키우고 있답니다. 꺼내서 보여드릴까요? 달팽이처럼 꼬불꼬불하게 나오고 뒤에 여기 끝에 털이 부들부들하게 있어요. 이렇게 털이 있는 애들은 좀 베고니아 중에서도 키우기가 조금 어려운 편이기도 하고요. 물이 닿는 걸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라서 가능하면 저는 화분 받침 때에 첨영관수로 물을 주고 있어요. 지금 물 안 줬더니 이렇게 잎이 늘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래된 구엽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상이 온답니다. 빛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애들이 예쁘죠? 여기다 이제 물 줘서 오늘 물 안 준 거 첨영관수로 물 주려고요. 꽃도 피는데 아직 꽃을 못 봤어요. 제가 계속 분갈이를 해줬더니 그때마다 뭔가 자라는 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꽃을 안 보여줘서 이번에는 조금 기다려서 꽃이 필 때까지 분갈이 안 해주려고요.
얘는 약간 숨어 있을 때 나오는 색감이 진짜 예뻐요. 약간 독특한 색감의 식물을 키우고 싶으시면 베고니아 중에서도 이런 다크한 컬러들의 베고니아를 한번 키워보세요. 되게 포인트가 되고 예쁘답니다. 그리고 저희 집 고사리 중에 방송엔 안 나왔던 영상이나 잘안 담겼던 솜사탕 고사리랍니다. 되게 작은 모종 포트 하나로 시작해서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게 크고 있어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순둥순둥하게 자라는 애고요. 여기다가 이제 전구를 올려가지고 크리스마스 느낌을 내도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뽕성뽕성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빛을 받는 쪽이 확실히 색이 조금 더 진하고 뒤쪽은 조금 연해요. 종종 영상에 나왔던 고니인데 로버트 골든 베고니아라는 애고요. 이렇게 시냅이 예쁘게 나오고 꽃도 계속 펴주는 애예요. 이 친구는 정말 저랑 되게 오래 한 고니이고 제첫 고니예요. 너무 예뻐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 펄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잎 테두리가 막 마르고 있잖아요. 이게 건조해서 그래요. 화분흙은 되게 빨리 말라서 물을 자주 주다 보니까, 근데 공기는 건조하고 이 화분흙과 공기의 차이 때문에 잎 끝이 마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실습에 있는 애를 굳이 뭐 이렇게 밀폐시켜서 키울 필요 없으니까 저는 이 여름에 나왔던 잎들, 가을에 나온 잎들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대로 키우면서 그 시기에 나오면 또안 타거든요. 그래서 요 친구들은 얘는 좀안 탔죠. 얘는 지금 들탄 게 이제 가을에 건조한 환경에서 나오니까 들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 빠진 애들은 오래된 구엽이라서 자연스럽게 하얗게 치면 잘라주면 되니까. 저는 요 수형을 그냥 니 맘대로 한번 자라봐라 하면서 키우고 있죠. 근데 조만간 지금 저 근경이 늘어지고 있어서 화분 분갈이를 하긴 해야겠지만 로버트 골든 베고니아 이 잎색이 너무 예뻐서 계속 꾸준히 절대 내치지 않고 키우고 있답니다. 그 옆에는 자니타 뒤에 베고니아, 베고니아도 있고요. 루킹글래스 베고니아 이거든요. 얘는 잎이 은박지 같은 애예요. 꽃도 피고 하는데 아직은 제건 작아서 꽃은 아직 못 폈고요. 목대가 지금 두개 있어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새엽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짜잔. 루킹글래스 옆에 있는 친구 알아보시나요? 이 친구는 칼라데아 실버 플레이트. 근데 잎두 장짜리 분갈이 했던 애 있잖아요. 그 친구가 여기 신엽을 올리고 잎이 다섯 장, 여섯 번째.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아, 잎이 일곱 번째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만 열심히 내더니 분갈이를 두번 해줬거든요. 뿌리를 열심히 내고 잎은 좀 더디게 올렸지만 그래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분갈이하면서 약간 잎손상이었지만 크게 별탈 없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색감이 잘안 잡히네. 원래 색감이 있거든요. 이 색감 어디 가야 되지? 그 고유의 색이 있는데. 아, 요게 조금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지만 핑크색을 지금 조금 잃어버렸어요. 원래 여기에 요렇게 핑크기가 좀 나오면서 연두와 녹색과 뭐라고 해야 되지? 민트 컬러 같은 잎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이 어차피 얘가 크면 이렇게 자랄 거예요. 다 저는 요만할 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굳이 칼라데아를 대품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식물은 어차피 크니까요. 그리고 얘 때문에 안 보이네. 여기 실버리안 아르지리우스 실버리안이 있습니다. 리스를 말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예쁜 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리스 말아서 키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늘어지는 것도 좋아하지만 작게 키우고 싶을 땐 이렇게 늘어지게 키웁니다.
이게 과습 왔을 때 증상입니다. 제가 스킨답서스 종류들을 정말 물시중 드는 거가 너무 어려워요. 빼짝 말리면 너무 말렸다 그러고, 물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주면 너무 과습이라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생 관계로 크고 있고요. 옆에는, 얘는 요즘 들어서 잎이 조금, 녹고 있어요. 물을 좀 많이 주면 이렇게 녹아요, 얘는. 근데 또 흙이 더 엄청 빨리 말라서, 친구가 이름이 이리안자나 베고니아인데요. 잎맥이 너무 예뻐요. 이거 요즘에 되게 많이 풀려서 한 5,000원이면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이 친구가 조금 어려운 건 목베고니아인데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막 주면 과습이 온대요. 그다음 물을 안 주면 건조하다고 배가 너무 고프다고 막나 죽을 것 같아 하면서 막 쓰러지다가 물을 주면 갑자기 너무 배가 부르다면서 잎을 이렇게 또 녹이기도 해요. 그래도 예쁘죠? 요 꽃잎팟에다가 해놨는데 너무 예쁘고 요즘에 또 자촉을 올리고 있어요. 제가 수영 잡아주느라고 이렇게 두 줄기를 하나는 세워주고 하나는 네 마음대로 자라봐라 하고 놔뒀더니 요런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무보고 저기 있는 무늬보스턴 고사리 번식해서 키우는 애고요. 번식해서 키운 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네, 원래 이 밑에까지 더 늘어져서 저쪽 사랑초 있는 베란다에 넣었던 애인데 요리 옮기면서 짜놈이 잎을 다 가리길래 아래쪽 잎을 쳐냈고요. 요 자리에서 빛을 보면서 적당히 키우고 있어요. 얘네 다 분갈이 해주고 했더니 타이거 고사리라 그래서 이렇게 무늬종이에요. 꼭 색이 엄청 진하지 않아도 저렇게 약간 형광 색깔로 자라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역광인데 저희 집 고사리들 역광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에 자주 안 나왔던 고사리만 빼서 보여드릴게요. 빛이 조금 적어졌는데 괜찮으시죠? 코나타 고사리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큰잎 아디안텀이랑은 좀 다르고 이렇게 잎무늬가 잎에 무늬가 있는 듯 없는 듯하게 있는 애고요. 지금 가지를 많이 치고 조금 깔끔한 수형으로 바꿔놓고요. 그다음에 위에를 제가 이끼를 이거 천연 이끼 이끼를 얹어서 수분 날라가지 말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화분 주둥이가 넓어지는 데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수형으로 심어놨더니 너무 잘 어울려서 요즘에 요 친구 보는 재미가 있답니다. 빛이 지금 벌써 또 구름에 가려져서 너무 아쉽네요. 원래 더 예쁜데. 요런 느낌의 코나타 고사리예요. 짜잔! 이 친구의 이름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핑크 아디안텀입니다. 핑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레드 색깔 화분에다가 식재해서 키우고 있고요. 요번 핑크 신엽이 아주 예쁘게 나왔답니다. 히히히. 제가 고사리 러버잖아요. 참을 수 없답니다. 제가 이 친구는 솔직히 한번 죽였어요. 2년 전쯤에 4,000원에 핑크 아디안텀이 유행을 하지 않은 시절. 우연히 만남을 갖고 드렸다가 그 식물을 배송을 겨울에 받았는데 지피에 심겨져 있는 상태로 왔더라고요. 엎어보니까 지피예요, 그냥.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가고 조금 자라는 것 같다 싶다가 훅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항상 애가 탔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가지고 그때는 차라리 못 구매하고 가격이 좀 내려간 다음에 구매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핑크 아디안텀이에요. 핑크 아디안텀이 이 잎이 계속 핑크로 있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초록색으로 변해요. 근데 어쨌든 식물 자체가 처음에 핑크로 나온다는 그 희귀함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무늬종도 좋고 색깔이 예쁜 애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
요 빨간색 그룹 화분이랑 너무 찰떡이라서 제가 핑크 아드안텀을 안 그래도 좋아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 아드안텀은 피코크 아드안텀인데요. 최근에 제가 제일 최근에 구매한 아드안텀이고요. 분갈이 해준 지도 어제 밤에 해줬어요. 식물을 먼저 받아 놓고 어느 정도 저희 집에 습도에 적응하라고 기다려준 다음에 분갈이는 어젯밤에 해줬답니다. 얘도 이런 식으로 핑크 아드안텀처럼 신엽이 색깔이 붉게 나와요. 근데 이제 다 자라면 입모양이 다르죠. 온라인으로 시킨 거라 수형은 제가 고를 수가 없어서 요 정도 풍성한 걸로 왔길래 잘 키워보려고 하고요. 저희 집에서 있는 동안 요 꽃물이 신엽이 나오고 있고 어제 겸사겸사 여기 그로브팟이 이번에 신상을 내셨거든요. 제가 아까 그레이스타 저기 뒤에 그레이스타 저 녀석 심어져 있는 올리브 그린이 너무 예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컬러가 믹싱된 마블팟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요걸 두 개 사서 하나는 선물 겸 해드리고 화분을 데리고 왔답니다. 올리브 그린 바닥에 노란색, 올리브 그린 바닥 컬러에 화이트, 그리고 똑같이 올리브 그린이지만 여기 바닥은 그렇지만 요 포인트 컬러가 형광 녹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팟이 약간 색감이 되게 오묘해요. 이 올리브 그린색이랑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 색감이 되게 오묘한데 요렇게 세 가지가 나와가지고 활용도가 제일 좋은 사이즈의 크기로 11cm짜리 화분이거든요. 여기다가 심으면 좋을 것들이 많아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피코크는 노란색에다 심어줬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여기 밑에 마사토를 좀 깔아서 배수층을 만들어 놨고요. 이 뿌리보다 좀 화분이 크게 일부러 심었거든요. 아마 고사리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잎보다 뿌리가 더 많잖아요. 잔뿌리가. 그래서 자꾸 분갈이를 해주면 조금 했을 때 자꾸 옮겨주면 상태가 나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넉넉한 사이즈에 심고 대신 여기 배수층을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진짜 요만큼 뿌리가 가득 차면 그때쯤 또 다른 데다 옮기겠지만 지금은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화분도 찰떡이죠? 이거 스토어에 지금 올려져 있어서 제가 더보기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구매해보세요. 색깔 너무 예뻐요. 실물로 받으면 되게 고급스럽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 쨍한 컬러풀함이 아니라 은은한 컬러풀함에 배색감이 이렇게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세 개를 어느 거 갖고 오지? 막 고민하다가 세개다 갖고 왔어요. 너무 예쁘죠? 이게 사진에선 또안 담기지만 여기 지금 그늘 져서 이 색감이에요. 이 색감이 거의 실물 색감이랑 거의 똑같아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여기 피코크씨 심어놨답니다. 예쁘죠?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필로덴드로 버럴막스인데요. 이거는 저도 어느 정도 커져 있는 거를 선물 받아서 이 상태에서 최대한 이 수형을 망가뜨리지 않고 키우려고 애쓰고 있어요. 예쁘죠? 무늬가 너무 예쁘고 이 친구가 되게 크게도 자라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오밀조밀한 이 사이즈에 이 가득한 느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요거 본식 개체여가지고 제가 하나 선물 받아서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언젠가 저도 이거를 예쁘게 번식하면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나눠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마지막은 제 최애 아드안텀 푸아그란스를 보여드릴게요. 가을이라서 잎이 조금 말라가는 경향도 있지만 새순이 좀 더디 나오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도 퍼포스 같은 이 모습을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잎끝이 살짝 말랐지만 요런 거는 정리해주면 되는 거라 괜찮아요. 사이사이 새순이 나오고요. 뒤통수에서도 요즘 막 자리가 없으니까 뒤에서도 막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평소 영상에 잘 담지 못했던 식물들 위주로 담아봤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양한 식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영상이 길더라도 찍어봤는데요. 에콩님이 궁금해하시던 게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도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물이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혹시 제가 키우는 식물 중에 같이 키우시는 식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얘가 왜 이렇게 저희 속을 썩일까요? 그럼 제가 아는 부분은 답변해 드릴게요. 제가 키우면서 헤쳐나온 가드닝 노하우나 팁, 뭐 어떤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은 댓글로 같이 소통할게요. 오늘은 메인 베란다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겨울이 되기 전에 저희 집 사랑초들이 있는 꽃이 있는 베란다도 한번 영상 찍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봬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전 이만 갑니다.